번째는 아디다스 크롭 탱크탑이에요. 블랙 바탕에 화이트가 포인트로 들어가서 클래식한 느낌이라 꼭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요 정 가운데 로고가 심플하게 박혀 있는데 너무 요란하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특히 제가 가슴이 좀 작아서 민소매를 입었을 때 너무 헐벗은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재가 되게 탄탄한데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고 몸을 적당하게 감싸주는 핏이라 되게 만족했어요. 하의는 조거 팬츠나 트레이닝 반바지나 다 잘 어울렸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라 무엇보다 청바지랑 입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워싱이 많이 들어간 빈티지한 무드의 와이드 핏 청바지와 코디했어요. 제가 옷을 입을 때 상체나 하체 둘 중 하나에 무게감을 좀 몰아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상의가 많이 가벼운 느낌이라서 통도 크고 기장도 긴 청바지로 하체에 무게감을 좀 줘봤어요. 액세서리는 실버 귀걸이랑 목걸이 요렇게 통일해줬어요. 그리고 나갈 땐 요즘 에어컨 바람 너무 추우니까 요렇게 셔츠 하나 걸쳐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입으면 조용한 곳이나 좀 시끄럽고 흙 많은 곳이나 어디든 무난히 갈 수 있는 룩이 됩니다. 귀여운 레오파드 원피스예요. 호피 패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귀엽기가 쉽지 않은데 이 원피스는 진짜 라인의 승리인 것 같아요. 일단 레오파드 패턴은 바탕이 연한 베이지라서 좀 공격적이거나 무서운 느낌은 없었고요. 허벅지까지 오는 짧은 기장에 살짝 부한 실루엣이 되게 로맨틱한 느낌을 내줬어요. 특히 요 퍼프 소매가 진짜 예쁘죠. 요 원피스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퍼프 소매가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소재는 코튼 100%라서 되게 시원하고요. 치마도 벙벙해서 두 배는 더 시원합니다. 컬러는 블랙도 있었는데 쇼핑몰 리뷰에 블랙 입으신 분 보니까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패턴쟁이니까 레오파드로 갑니다. 다음은 시티 브리즈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한 카라 셔츠예요. 90년대의 무드를 바탕으로 한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진짜 고등학교 교복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타이트하면서도 짧은 기장인데요. 정직한 카라나 터질 듯이 박힌 단추들,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원단까지 진짜 레트로하면서도 귀엽죠. 저는 요렇게 약간 교복을 줄여 입은 것처럼 타이트한 핏이 마음에 들어서 사이즈는 S로 선택을 했는데요. 진짜 간신히 잠길 정도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스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타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의는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도 잘 어울렸는데요. 오늘은 약간 재질이 비슷한 흰색 바지에 코디해봤어요. 이렇게 흰색 바지에 입으니까 좀 더 탑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안에 검은색 탑 하나 입어주고 단추를 풀어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땐 이렇게 단추를 풀어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트 패턴의 린넨 스커트예요. 색감이 진짜 예쁘죠? 이게 따뜻한 계열의 브라운색인데도 화이트 도트랑 린넨 소재랑 만나니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컬러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가지 컬러 중에 블루도 진짜 예뻤어요. 둘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브라운색으로 도전을 해봤어요. 결과는 되게 만족합니다. 사이즈는 프리인데요. 뒷부분이 밴딩 처리가 돼서 프리 사이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이트에 보니까 프리지만 좀 작게 나온 편이라고 해요. 혹시 구입하시려면 상세 사이즈를 잘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밴딩이기도 하고 린넨이라 살짝 신축성도 있고 또 사이드 트임도 있어서 착용감은 진짜 편했어요. 상의는 톤 다운된 파스텔 톤 하늘색 티랑 함께 입었는데요. 브라운 샌들에 가방까지 매치하니까 완전 데이트 룩으로 딱인 코디가 됐습니다. 다음은 롱한 기장감의 카고 스커트예요. 나일론 100% 소재로 약간 바스락거리는 질감인데요. 제가 여름에 이런 소재의 조거 팬츠나 아우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림 색감까지 딱 예쁘게 나와서 바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양쪽엔 큰 주머니가 달려있고요. 주머니 아래로 트임이 있어서 기장은 길지만 활동하기 편했어요. 특히 허리 부분이 되게 독특한데요. 양쪽에서 끈으로 자기 허리에 맞게 조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치마가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데 요 주름 부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상의는 넣어서 입었고요. 기장이 긴 치마라서 가벼운 민소매 탑을 함께 코디했어요. 여기에 캔버스 백까지 매치했더니 되게 은은한데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암튼 저는 되게 만족한 코디여서 요 조합으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마지막 아이템은 반팔 자켓이에요. 제가 요즘 레트로한 라인에 빠져있나봐요. 앞에 소개해드린 카라 셔츠도 그렇고 요 자켓도 레트로한 무드가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민트까지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좀 더 시크하게 입고 싶어서 블랙으로 선택했어요. 무엇보다 날카롭게 떨어지는 요 카라 라인이나 소매 라인 또 허리 라인이 되게 예뻤는데요. 어깨에는 패드가 들어가 있고 카라도 되게 커서 오버핏 느낌도 좀 났어요. 저는 안에 블랙탑 하나만 받치고 셔츠처럼 입었는데요. 자켓이 많이 각 잡힌 느낌이라 하의는 나이키 로고가 보이는 바이크 팬츠를 코디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줬어요. 요렇게 아이템 하나가 되게 힘준 느낌이 들 때는 다른 아이템들은 힘을 좀 빼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